코 화이자 모더나 백신 비교. 저 같은 경우 백신 선택권이 없어 보이지만 혹시 백신 선택권이 있으신 분들은 비교해 보시라고 얼마 전에 스텝에 올려진 기사를 번역해 올려봅니다. 파이저 바이언테츠 및 모더나 백신의 세부 비교.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코로나 백신은 한 번의 주사로 족하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하기 위해 공급을 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픈 팔보다 더 중요한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송 및 보관이 쉬울 것입니다. 불행히도 지금은 이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직은 아닙니다. 현재 좋은 소식은 미국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두 가지의 오메가5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이저와 파트너인 바이언테치 및 머더너가 개발한 제품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이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특히 초기 접종 단계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백신이 바로 귀하가 받게 될 백신입니다. 표적 집단. 화이자 비상 사용 허가는 16세 이상을 위한 것입니다. 머더나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최근 12-17세의 백신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백신 효능. 두 백신 모두 최소한 예방 접종 후 초기 단계에서 놀랍고 본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두 번째 투여 후 7일부터 측정된 증상성이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95%의 효능을 나타냈다. 이 백신은 연령대와 인종 및 민족에 대해 어느 정도 동등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두 번째 투여 후 14일부터 측정된 증상이 있는 오메가5의 예방에 94.1% 효과적이었습니다. 백신의 효능은 65세 이상에서 약간 낮은 것으로 보였지만 식품의약국의 FDA 자문위원회의 발표에서 머더나는 실험에서 해당 연령 그룹의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백신은 다른 인종 및 인종 그룹에서 똑같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백신 모두 심각한 코비드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즈커브 2 바이러스에 의한 무증상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감염되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접종 횟수 용량 당 백신량. 모더나 백신과 파이저 바이언테치 백신은 모두 첫 접종과 추가 접종의 두 번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모더나 투여 간격은 28일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21일입니다. 화이자의 1회 복용량에는 30 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이 들어있습니다. 머더나는 훨씬 더 많은 양의 100 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이는 화이자의 비해 1인당 백신을 3배 이상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프로필. 백신학에서는 많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일시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백신을 반응 유발성이라고 합니다. 이두 백신 모두 실제로 모든 오메가5의 백신이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반응 유발 범주에 속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예방접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 패널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병원의 직원들 간의 예방접종을 엇갈리게 할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응급실 직원을 동시에 예방접종하지 마십시오. 시간,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날 일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동시 접종하지 말라는 얘기.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및 관절통입니다. 임상시험에서 일부 사람들은 열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부작용은 두 번째 투여 후더 흔합니다. 더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가진 젊은 성인은 노인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보고했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이러한 부작용은 면역 체계가 작동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백신의 접종과 관련된 심각한 장기적인 부작용은 없으며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면밀히 모니터링 될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출시된 이래로 소수의 사람들이 화이자 백신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아나필락시스 또는 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더나 백신에서 유사한 사건이 나타날지 여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사람들을 위한 안전. 이두 그룹에서 어느 백신도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모더나는 FDA가 제조업체 요구 한동물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이 연구는 백신이 임신 또는 발달 중인 태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회사는 그러한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화이자는 동물 연구에서 얻은 중간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만 관련 증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백신 모두에 대한 승인에는 임산부나 수유부에게 안전한지 여부를 측정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FDA의 생물 제재 평가 및 연구 센터 소장인 피터 마크스는 금요일 임신한 사람들은 의사와 위험과 이점에 대해 논의한 후 예방 접종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장 요구 사항. 이두 백신 모두 정교한 콜드체인이 필요합니다. 이 용어는 백신을 배포하는 동안 보관해야 하는 조건과 백신이 투여될 의사 사무실. 약국 또는 공중보건 클리닉에 있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모더나 백신은 파이저의 백신보다 훨씬 사용하기 쉽습니다. 우선 모더나는 화씨 영하 4도로 배송되어야 합니다. 화이자는 화씨 -94도에서 배송 및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는 일반 냉장고 냉동고의 온도입니다. 후자는 5일마다 드라이아이스를 채워야 하는 특수 조져온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의사 사무실에는 조져온 냉동고가 없습니다. 주변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동 후 5일 이내에 화이자 백신 바이알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더나는 냉장고 온도에서 30일, 실온에서 12시간 동안 안정적입니다. 최소 구매 주문. 초저온 저장 요건은 화이자 백신의 유일한 도전이 아닙니다. 한 장소에서 주문할 수 있는 최소 백신 양은 975회 접종입니다. 대형 교육병원에는 최소 백신 양의 몇 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방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즉 의료 종사자 및 요양원 거주자에게 975회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94F에서 보관해야 하는 백신입니다. 최소 주문 크기는 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제한합니다. 모더나 백신의 최소 주물량은 100회 접종으로 훨씬 더 관리하기 쉬운 수치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5회 용량 바이알로 배송됩니다. 모더나의 백신은 10회 용량 바이알로 배송됩니다. 백신 면역 지속력. 이러한 백신 중 하나가 제공하는 보호 기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항체 수치의 감소가 반드시 보호 상실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주기적으로 혈액을 채취하여 항체 수치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작업의 대부분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의 커비드에 감염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관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간격으로 사람들에게 부스터 주사를 제공하라는 권고로 이어질 것입니다.